안녕하세요.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. 밤새 안녕하셨나요? 요즘은 너무나 이 날씨가 변덕스럽고 참 그래서 정말 안녕하신지 걱정이 됩니다. 이웃님들은 다 피해를 많이 보시고 그 바이솔 동산도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저희 집에도 이 아이가 무너졌어요. 이 바위에 이렇게 심겨 있던 아이가, 바위에 심겨 있던 아이는 정말로 배수가 잘 되잖아요. 배수가 이렇게 이큰 바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이 아이가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에는 굉장히 튼튼했잖아요. 장마는 지나갔는데도 습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 습도 때문에 햇빛이 나면서 습도가 나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겨내지를 못하네요. 그래서 다른 또 바이솔들은 또 괜찮은데 이 아이랑 또 하나가 또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다 작업을 해서 여기 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5개가 그 예쁜 아이가 요 5개가 여기 있었잖아요. 이렇게 딱딱딱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5개가 무너져서 여기가 이 아이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. 그 여기가 이 물이 빠짐이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습도 때문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제가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. 3일 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말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마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목대도 좋고 이 솜털 바이솔인데 이렇게 다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. 이 자국까지 달고 정말로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. 잘 크던 이 아이들이 장마도 이겨냈는데 장마도 그랬더니 이겨냈거든요. 그 습도가 문제는 햇빛이 나면서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졌어요.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보세요. 이 아이들은 괜찮아요. 거미줄 바위솔, 이건 작은 거미줄 바위솔이고 이 아이는 그냥 일반 거미줄 바위솔이고 근데도 색상도 이렇게 예쁘게 나면서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. 다른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도 주얼리거든요. 이 주얼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여기 있는 아이는 이게 또 솜털이거든요. 솜털 이거 모주고 여기 모주 완전 본 모주는 아니고 모주에서 자고 난거 여기다가 이 하나를 저기 내가 얹어 놨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여보세요.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이 꽃을 피우고 나서 하나가 무너지면서 꽃이 예쁘게 피었잖아요. 이 아이가 솜털 바이솔이 꽃을 예쁘게 피었는데 그 꽃을 피면서 거기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무너져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. 여기를 좀 드러내고 여기 드러내고 생명토를 얹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. 이렇게 예쁜 아이를 무너졌습니다. 습도에 무너졌습니다. 공중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내가, 이게 물 빠짐 잘 되는 것도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이렇습니다. 또 무너진 아이가 하나 또 있는데, 저 아이도 굉장히 잘 컸는데, 참잘커 죽거든요, 이 아이가. 여기 하나가, 이제
문어파이솔리로 저는 저 알고 있는데 다른 또네 댓글 주신 분이 문어파이솔이 아니라고 하셔서 저 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고 저는 문어파이솔로 알고 있습니다. 네 다시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물이 이렇게 보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물이 이렇게 약간 선한 색으로 선한 좀 붉은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월동 이대로 노지 이대로 키우지 않나요? 여기가 하나를 보냈습니다. 저번에 한 15일 전에 보냈습니다.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무너졌어요. 이거는 어제는 괜찮았거든요.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래요. 어제는 햇볕 났다가 비 왔다가 계속 날씨가 변덕을 지고 또그 공중 습도가 엄청나게 강하고 정말로 불쾌 지수가 높은 날이었거든 어제는. 근데 이렇게 무너졌어요. 이 아이도 이렇게 이제 다 손질해서 여기 작은 여기 요 입 이거 새까만 거다 떼내고 말려야 됩니다. 그 말려서 여기 다시 심을 거고요.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, 아우, 정말. 지금은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네요. 이렇게,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예, 색상이 예쁜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많이 큽니다. 이렇게.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. 또 여기 아이, 아이 아이 너무 내가 이 아이 보면 웃음이 나와요. 아이고 세상에나 어떻게 이 아이를 작년에 내가 퍼플 바이솔인데 꽃을 봤거든요. 꽃이 그 파이솔 꽃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아이는 색상이 꽃 색상이 연한 색이라서 제가 꽃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꽃대를 잘랐거든요. 꽃대를 잘랐더니 이렇게 나는 작은 줄 처음에 알고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꽃대가 지금 열송이입니다. 열송이. 열송이가 요 밑에 붙어 이렇게 군데군데 밑에부터 위까지 자구를 이렇게 조롱조롱 달았습니다. 아, 자구가 아니라 꽃대를. 꽃대를 조롱조롱 이렇게 달았습니다. 아유, 진짜 기특해요. 아, 그래서 이 꽃대를 또 잘라야 되나. 안 그러면 꽃을 다 보고 나면 이또 모주를 보내야 되는데, 꽃대를 이다 잘라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또 고민이네요. 제가 이 아이들을 일전에 제가 3일 전에 약을 다 쳤거든요. 깍지벌레, 곰팡이 균 그랬더니 많이 회복됐어요. 한번더 이제 날씨가 조금 좋아지면 비안올때 비가 오면 또 효과가 없으니까 한번더또 쳐줘야 되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. 이 아이는 괜찮고 호랑이 발톱바이솔이랑 그런 아이들이 많이 피핀바이솔도 많이 그 곰팡이 균이 있어서 많이 좋아져서 회복됐습니다. 많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또 그래도 이 날씨가 또 이러니까 한번더 해줘야 되겠어요. 근데 뭐 식초를 해보고 또 인터넷에 그 나오는 그대로 보고 따라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. 저는 퐁퐁물로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냥 그래서 뭐 제일 간단하게 저는 농약을 그냥 좀 연하게 희석을 해서 칩니다. 그러니까 뭐 깍지벌레 생겨서 이 바이소를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1년에 두 번씩 그 농약을 쳐줍니다. 아, 이렇게 이쁩니다. 이 아이는 부엉이 바이솔. 이 지금은 조금, 아이고, 쪼삐쪼삐 올라온 게꼭 부엉이 앉아 있는 것 같죠? 지금은 이제 좀 물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, 이 부엉이 바이솔도.
네, 이렇습니다. 아유, 참, 이 잘라줘야 되겠죠? 꽃들을. 너무 살아볼 기라고, 피어볼 기라고, 예쁘게 피어볼 기라고, 요렇게나 꽃들을 10개를 올려갖고. 아유, 사랑스럽습니다. 그죠? 사랑스러워요. 그래서 바위에 심은 한저 솜털 바위솔 무너지고 있는 저 아이랑 꽃대를 10개를 올리고 저 살아볼기라고 피어 있는 저 아이들 무너 바위솔이랑 담아보았습니다.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